예, 오늘 11월 25일 알짜배기 경주 소식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승락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이 나오셔서 한 주나 또는 뭐 그 다음 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승락 소통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어떤 소식까지 오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택시 카드가 예.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올 그 6월 10일 날 개시를 했었는데 기본 요금 3,300원에 대해서 연간 40회 예. 13만 2천 원 범위 내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개선했는데 이건 내년 2월 1일부터 그 1회당 8천 원까지 결제가 되도록. 그렇죠. 8천 원 넘으면 타시는 분이 개인이 내야 됩니다. 내고 예, 8천 원 밑으로 넘으면 뭐 차감하고 거의 이제 카드에서. 연간 예, 연간 13만 2천 원 범위 내에서 그렇죠.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 시스템 개선 작업이 좀 필요해서 예. 내년 1월은 그 택시 카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예. 요금이 13만 2천 원. 1년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고, 네. 그 범위 내에서 기존에는 기본 요금만 됐었죠. 카드로 되고 나머지는 개인이 내고 개인이 부담하던 그게 이제 1년에 40번에서 13만 2천 원. 맞습니다. 예, 예. 그 금액이 8천 원으로 예, 올라가고 8천 올라갔고, 40회라는 회수는 이제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금액을 예. 다 쓸 때까지 그렇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그렇죠? 당장 준비 기간이 있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내년 1월 한 달은 시스템 개선 작업 때문에 예, 예. 어르신 택시 카드가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중심상가 주차타워 운영한다는 소식인데 이건 언제부터 운영을 하죠? 예, 중심상가 주차타워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예, 예. 예, 드디어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 11월 23일 어제 그제부터 운영을 하는데 11월 한 달은 시범 운영이어서 예, 예. 주차요금이 없습니다. 없고 12월부터 주차요금이 예, 징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요거는 뭐 어제 준공식 했을 때 저희 경주포커스도 지금 경주포커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오늘 점심때 가보고 왔거든요. 가보고 왔는데 지금은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이달까지는 무료입니다. 예, 예 이번달까지는 예. 시범 운영기간이라고 해서 무료로 하고 12월부터 요금이 예, 나옵니다. 나오고 주차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1층이 67면, 예, 예. 2층이 69면 3층이 78면에서 총 209면입니다. 와. 아마 우리 중심상권에, 중심상가 쪽에 그동안에 주차난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옛날 중앙교회 자리. 맞습니다. 그 전에 예. 이제 그 평면에 주차장을 하던 거를 주차타워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도 오늘 시범 무료로 해서 가봤는데 그쪽에서 예. 시내 쪽으로 그 차 없는 거리나 바로 진입이 되니까 네. 아주 이용을 하시면 좀 편리하겠더라고요. 중심상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탄소 포인트제인데 이게 뭡니까? 탄소 예. 포인트제 이거는 어려운데. 예, 탄소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예, 예. 절감해 가지고 저희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저 이것은 이제 우리 예. 국민들한테 국민들께서 이제 온실가스를 한번 같이 동참해서 한번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포인트를 드리는데 이 포인트를 통해서 연간 저희들이 그 최대 7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최대. 그러면 참여 대상하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예, 참여 대상은 가정이나 상업시설, 아파트, 학교, 일반 건물 등이 가능하고요. 예, 예. 그 세 종목입니다. 이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전기는 예.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와 상수도를 줄이겠다, 또는 전기와 도시가스를 줄이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신청을 하고. 예, 요거는 신청을 예. 그 동사무소, 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또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아까 검색하시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예, 그쪽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아,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나 이제 맞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십니다. 해보겠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6개월 단위로 전년도 그 사용량과 원래 사용량을 비교해서 예, 예. 이것이 5에서 10% 정도 이렇게 감축이 됐을 때 전기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 상수도는 750포인트, 도시가스는 3,000포인트를 드립니다. 예, 예. 또 10% 이상 감축을 하면 전기는 10,000포인트, 그다음에 상수도는 1,500포인트, 도시가스는 6,000포인트를 드립니다. 한 포인트당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1포인트가 2원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한 5% 감축을 했다. 그러면 10,000 정도의 그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다 10% 이상 감축을 하게 되면 그 한 반기에 전반기에 뭐 35,000포인트 35,000원, 후반기에 35,000원, 최대 70,000원까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예,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탄소포인트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예. 가서 신청을 한다. 아무래도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양을 줄이자 뭐 예.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어떤 걸까요? 예,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안전사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 뽑아봤는데 예. 이제 승강기 사고 시에 예. 안전요령에 대해서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 우선 생활 속에서 승강기를 타실 때는 그 출입문에 이제 손을 이제 그 엘리베이터죠? 예, 엘리베이터. 예, 예.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을 이렇게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기대지지도 마셔야 되고. 예, 예. 또, 이게 엘리베이터 운행 중일 때 막 뛰거나 장난을 치면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걸어서 예. 계단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혹시 엘리베이터 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모든 층의 버튼을 다 눌러서 가장 가까운데 먼저 열리는 곳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모든 층을 다 누르면 그게 아 그렇지 층층이 예 어디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예, 다 버튼을 눌러서 가장 빨리 열리는 곳에서 내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갇혔을 경우에는 비상 버튼이 있는데 그 비상 버튼을 눌러서 구조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승강기 만일 그 갇히더라도 승강기 자체에서 뭐 질식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가 있다면 이렇게 잡고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름에 어느 예. 대학에 갔다가 한번 갇혀봤거든요. 예, 예. 한 2년 벌써 예, 예. 한 3, 4년 전인데 그게 고층은 아닌데 예. 사람들이 빽빽이 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엘리베이터 고장인데 정전도 아니고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공포감도 있고. 예. 그,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예. 저희들이 보통 뭐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엘리베이터 위에 그 환풍구를 통해서 막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쪽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영화, 영화는 영화지. 영화는 영화지. 사실은 그쪽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 그, 국민 안전행동 요령에 나와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예,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승용이나 뭐 예. 그 톰 크루즈 같은 거 몰라도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편리한 승강기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 이물질 같은 걸 떨어뜨리면 끼면서 그렇죠. 또 사고 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뭐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번 예. 주에도 행사가 좀 있죠. 예, 저희들이 이제 경주 해파랑길 걷기 대회가 예전에는 예, 현장에서 열렸는데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는 언택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언택트로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예, 11월 19일부터 예, 12월 4일간 4일까지 6일 16일간 이루어지는데 이미 시작을 했다 그죠? 지금 예, 그 기간인데 예, 하는 방법은 예예 예. 예, 하는 방법은 그 양남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이나 또는 간포 깍지길 쪽에 가서 예. 에,
스마트폰에 보면 그 스탬프 투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예. 이 스탬프 투어 어플에서 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예예. 예. 그 해파란 길이나 또는 예. 간포 깍지 길을 이렇게 완주하시고 나시면 저희들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예예 예, 맞습니다. 누구나 예. 가능하고요. 예. 1코스는 보면 읍천항에서 출렁다리와 주상전리전망대를 왕복하는 코스고 2코스는 전촌항, 용궁, 간포공설시장, 그리고 네. 해구길, 간포항, 송대말 등대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 예, 다음 행사는 그 파도파도 생활문화페스타라는 행사인데요. 예. 요 그림이 포스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내일이죠. 예, 예. 11월 26일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황성공원 타임캡슐 공원에서 열립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조금 문화페스타는 공연도 있고 뭐 예. 이렇게 안내가 되는데 보니까 맞습니다. 그 공연은 색다른 만남이라는 공연이 있고요. 또 예. 체험 행사와 판매 행사가 있는데 그 보면 체험이 판매는 나봉 상점, 뭐 해늘도예, 뭐 유리공예, 예, 예. 뭐 미술, 천아트, 천연공방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비누, 캔들, 전통 미술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문화 공연을 보면 예. 퓨전 난타, 예. 에덴 문화셋 에덴 문화세타라고 퓨전 난타가 있고요. 천연국악연구소의 국악 예, 예. 그리고 계림국악예술원의 국악 또 보훈무용예술협회의 한국무용 예. 신촌서당의 포크 그리고 라틴댄스, 탁, 난타 이런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송 제작 중에 뭐 전화도 오고 저도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예. 뭐 다른 말씀 혹시 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알짜배기 경주 소식의 그 문자 양이 2000바이트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예, 예.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너무 많은 소식을 전하면 보시는 분들께서 다 안 보셔서 저희들 그걸 이제 줄여서 좀 예, 광고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예. 우리 시민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 뉴스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 그렇죠 요것들은. 그렇죠 예. 정보니까요 예 시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예. 음성해서 보내드립니다 많이 좀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9월 2일부터 시작했던 게 우리 알짜배기 경주 소식이 오늘이 13번째 소식입니다 갈수록 더 많이 알차지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인사와 함께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